네, 제 녹화를 시작했고요. 녹화되고 있는 중이지.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레포트 아직도 틀을 안 맞춰서 이그 하나의 파일로 올려달라니까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시 이름을 굳이 불러줄게요. 경이, 김경, 그러니까 팔 하나로 내라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동화도 PDF 파일로 내주세요. 예, 바상수랭도 마찬가지고 이름 발음 제대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PDF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성진이랑 태열이도 마찬가지고 PDF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건길이도 파일 하나로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 파일 하나로 얼마든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일 하나로 제발 네. 제발 좀 네.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그래 이 네. 아니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네.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유닛 건가? 시작해 봅시다. 이거 유닛 맞죠? 수의예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고등학교 때 제가 존경했던 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인데, 사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저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정말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남이 이거를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혼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쌓인 노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오롯이 그 몫은 전부 다 아닐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명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두 개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스스로와 타협하는 것을 좀 약간 많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아니야, 나니가 할수 없었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속이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명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자기로 태어났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나에 의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용품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그죠? 그러고, 정리한 것도 그죠? 이 체계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잡혀 있네요. 예. 이 얘기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끔 생각을 좀 해봤고, 예. 명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명품일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남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이 떳떳한 사람. 실제적으로, 예, 주체는 나라는 거, 남이 아니라. 예. 그죠? 그 관점에서, 예, 볼 때, 이런 사람이 명품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명품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주장하는 근거 예시로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 설명들을 좀 이제 밑에 추가적으로 달아주었고요. 예, 그래서 그죠. 예,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 노력했고, 예, 마음을 다 예, 쏟았는지. 결과에야 별 상관없죠.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어떤 거에 열심히 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적어도 후회는 없어요.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이제,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이제 부끄럽거나, 내가 그냥 좀 게으르게 했거나,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예. 그러면, 지나고 나서, 좀더 열심히 할 걸, 좀더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게, 예,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예, 그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 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예,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러면 예,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거. 결국은 그거죠. 예, 우리가 자기 합리화, 핑계. 예, 핑계의 또 다른 말은, 이좀더 전문적인 말은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알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안다고. 예,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면 굉장히 찝찝해. 그래서, 근데 그 찝찝하면 못 견디거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지.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뭐, 차가 막혀서, 오늘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오늘은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야. 왜?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남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하고 이러면, 상황 탓을 하고 하면 편해지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스스로 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예. 내 마음에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게, 말은 그죠. 예, 쉽지만 정말 힘든 거죠, 이게. 끊임없는 이 투쟁의 어떤 이 승리. 그러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인 것처럼 예. 자기 자신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그죠. 자기 자신과 타협이 안 되는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세상 누구한테도 예, 다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 왜냐면 자기 자신은 그냥 핑계 좀 대고 이러면 되거든. 남들 모르니까 그냥 내 자신한테 그냥 야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좀안 됐어. 그냥 받아들여.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지. 그렇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 이렇게 두 번, 세번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예, 계속하게 돼요. 예. 반대급부로 요것도 이제 습관을 붙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제 습관이 잡히면 이것도 또 계속 이렇게 돼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예. 이게 결국은 습관이 문제인 거지. 습관이 되려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지. 예. 습관이 잡힐 때까지.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00일, 1000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 1000일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100일. 그 100일이라는 게 이제 3달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년, 1000일이 3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의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달 정도 하면 그게 습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히고,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딱 잡혀서 그다음부터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있어요. 예. 사람의 어떤 습성.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고. 예. 그래서 그 곰, 당군시나 그 거기도 나오잖아요. 곰이 예. 100일 동안인가? 그죠? 그 사람 된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 그게 어느 습관이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내포돼 있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죠? 예. 요 얘기는 다른 개념이지. 나의 삶을 산다는 건. 예. 그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러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성취감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예.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아시아 쪽은 약간 독립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성인이 돼도.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 유아기 시절부터 그 특히나 미국 애들이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독립성이. 그왜 그러냐면 그 밤에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차일드마다 그러니까 베이비일 때도 외국에 이런데 그쪽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요람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하는 데다가 따로 재우거든. 같이 안 자요. 우리 한국식으로 그렇게 애들 키울 때 같이 안 잔다고. 따로 다른 방을 아예 주고 따로 혼자 재운다고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잠자리부터 그렇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그 애들 할때 특별한 일 아니면 자기 방에서 자기 스스로 자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독립심이 확실하게 이렇게 키워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혼자서 뭘 하게끔 하고 스스로 책임지게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키거든요. 유아기 시절부터. 근데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 해주잖아, 부모가. 그러고 같이 자고, 예,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독립심 자체가, 독립성 자체가 좀 떨어져요. 아시아 쪽은.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라서,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이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걸로부터 해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어떤 것들을 자꾸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거를 좀 해봐요. 어떤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내가지고 이렇게 해내면, 예,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자신감도 많이 붙고, 예. 이건 어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낮은 애들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신감을 계속 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일들. 그렇지만 하다 보면 계속 그게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 그것들이 붙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이렇게 뭔가 실패해도 잘안 떨어져요. 생활 속에 계속 그런 걸 만드세요. 예. 혹시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윤희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그런 선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거죠. 체계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그렇죠. 뭐 굳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예. 그렇죠. 예. 나빼다 하다. 예. 나빼다 했다. 어우, 괜찮았어. 예. 나쁘지 않았어. 예. 요거. 예. 그죠. 예. 적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예. 그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진짜 성공한 삶이지. 예. 근데 쉽지는 않지. 그죠. 근데 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연륜이 좀 묻어나는. 예. 나이가 몇 살이야? 예. 아, 농담이에요. 예. 이 정도면 이게 원래 보통 이런 얘기들은 좀 이제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심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는 얘기인 거고. 예. 아주 좋아요. 예. 이런 실습들, 너무 이렇게 시간 들여서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나 미안해. 예, 적당히. 실습은 항상 적당히.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건좀더 많이. 예, 그죠? 실습들은 해보는 거는 중요하고. 근데,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앞반도 보니까, 그죠? 이 봐봐. 얼마나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 예,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져. 예. 이건 뭐지? 진우야, 진우. 이건 뭔 얘기예요? 그 테셀레이션이 자르고 그 나머지 부분을 도형처럼 만드는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수수께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막그 마을 풍경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괴물을 찾아라 이런 약간 그런 문제였는데 약간 그런 게 테셀레이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를 그래 본 거예요. 그 처음에 테셀레이션이 뭐라고? 뭐가 테셀레이션인 것 같다고? 도형에서 어느 부분을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서 모든 평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도형. 그쵸. 뭐 굳이 잘라 붙이거나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도형들을, 그러니까 평면을 다 채워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좀더 올라가면 3차원 입체를 다 채워 나가는 방식.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차원 하나 높이면 그런 거고. 어쨌든 평면을 채워 나가는 거. 뭘로? 똑같은 것들로. 뭐 똑같은 도형들로. 그래서 그래서 목이 좀 부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거를 이제 이게 잘라서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돌려가지고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모양을 좀더좀더 다양하게 이렇게 잡고 이제 그런
이 예술적으로 이제 좀 접어드는 거지. 그래서 좀더이 어떤 형상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셀레이션은 예, 평면을 똑같은 것들로 이제 채워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수수께끼는 좀 다른 거고. 이거는 이제 관점을 어떤 것들을 보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뇌가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착시현상. 예. 착시현상 이쪽으로 내가 이 강좌 내용 중에 초기에는 그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주차에 그 챕터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예. 이거는 요 문제는 그쪽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시선과 시야, 시각적인 측면에서 예. 그 얘기라서 요 테셀레이션 내용은 아니고 요 내용은 예. 그쪽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내용은. 네. 상현이? 네.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그 제목을 보고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어요. 명품은 비싼데 그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차이가 적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강의 영상과 자료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맞는 말이라고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옷만 해도 그냥 디자인이 똑같은데 색깔만 바꿔도 그 색깔 변화에서 오는 느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 사소한 차이점이 이제 그 옷마다의 개성이 되어서 그 옷마다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제가 한때 빠져 있었던 프라모델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나만의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부품의 그 위치를 단순히 바꾼다든지, 혹은 형태를 뭐 조금 잘라낸다든지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색깔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심지어 의뢰도 받고 그 의뢰를 받아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의뢰를 받는 사람이 남들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개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개성을 갖추게 되는 과정의 시작점은 나만의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제 딱 떠올랐고, 그 생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소한 차이점을 발전시켜서 그걸 개성으로 만들고 나라는 사람의 어찌 보면 개성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게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목이 영 그러네. 목이 좀 부어가지고 캔디 좀 먹으면서 할게요. 나 지금 목이 부어가지고 계속 목소리 갈라져. 여기 보면 그죠? 이 자기가 했던 프라모델 예시, 예를 들어서, 예? 프라모델 예를 들어서 쭉 얘기했는데 여기 좀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거죠. 예. 요거 나만의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차별화, 차별화, 뭐 독창성, 독특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얘기들 한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런 독창적이고 이 개성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의 이제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간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작은 뭐냐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나만의 뭔가. 예. 이게 바로 그 창의성이거든. 예. 크리에이티비티. 예. 창의성이야,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은 딴게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뭔가 그 새로운 뭔가는 딴게 아니고 나만의 그거인 거지.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걸 그러니까 왜냐면 이 프라모델 그러니까 프라모델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어떤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배뭐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모형들인데 그걸 이제 실사처럼 이렇게 만드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색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전부 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요. 이거 해 가지고 그이 잘라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도구들도 상당히 좀 예, 전문 도구들 해 가지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원래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을 따라서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 내느냐 이건 거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만의 걸 만들고 싶다는 거지. 좀더 내가 생각할 땐 여기는 이러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러면 좀더 나이스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창조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장 뭐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가수의 예를 보면 노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노래를 하는데 보면 노래 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기존의 가요나 이런 것들을 답습을 한단 말이지. 수천 번 수백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좋아하는 곡은 막 수백 번 이상 불러보잖아요. 매번 노래방 갈 때마다 그 노래는 예, 부르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부르다 보면 많이 부르다 보면 똑같은 거 계속 부르다 보면 예, 많이 부르다 보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이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좀 변형해서 부르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조금 이제 음이나 이런 이렇게 하고 가사도 좀 개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워낙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 수준이 좀더 넘어서면 새로운 곡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가사를 그러니까 작곡을 한다든지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왜? 여기는 이렇게 기존의 가사를 다투다 보면 내 생각에는 좀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근데 내 생각에는 이 가사하면 더 와닿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개사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음도 아 여기서는 좀더 이렇게 내 기분에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주변에 인디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단계가 있어요. 걔네들이 넘어가는 그러면서 창조 창의하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존에 그 답습해가지고 부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다음부터 악기를 한두 개씩 배우기 시작해요. 예. 왜냐면
그걸 새로운 곡을 이렇게 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악기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하려면. 그래서 이 건반의 이 악기들을 이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면서 이제 작사 작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게. 노래하는 친구들은.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지만 모든 분야가 창조의 과정은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모방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 근데 모방 없이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방과 창조의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처럼 요건 거지. 나만의, 예.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땐 요거보다 이렇게 한게더 낫겠다 이거예요. 내 느낌에는 여기서 전조를 요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 거야. 여기서는 이 가사보다는 이 가사가 좀더 낫겠는 거야.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그마한 차이인데, 그게 내 거면 되는 거잖아, 내 거.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창조라는 게뭐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창조, 창의가 뭐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나만의 뭔가를 할때 요것들도, 이제 처음에는 어설프지. 프라모델이 있는데 아나요 생각에는 요렇게 바꾸면 될것 같,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바꿔보니까 별로야. 예. 아좀 애매해. 아좀더 낫긴 한데 좀더 엉성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이좀 이렇게 늘어서 이게 이제 다듬어지는 거지. 그러면 완성형이 되는 거지. 근데 첫 발부터 아나좀 바꿨더니까 오 완전 멋있어. 이거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인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요 과정. 그래서 이 얘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창조 창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인 어떤 체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나는 보통 이제 음악적인 그런 얘기들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그죠?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덕후 수준이었다는 거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만의 이걸 만들고 싶었다 했으면 거의 덕후 수준인 거야. 예, 이 친구는. 예, 그만큼 많이 해봤다는 거지. 왜냐면 몇개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 보통의 경우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지. 예, 그죠? 예, 요거는 예, 그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예시. 역시 현우는 확실히 한문학과 가기를 잘했네.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한자로 풀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 예. 이게 뭐 수식 관계 구조? 현우야, 요거 조금만 설명해 줄래요? 이제 한자 이거 풀이 좀. 그 명품이라는 단어는 이름명의 물건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명자가 물건품을 소식을 하는 그런 소식관계 구조를 이름난 물건 이렇게 풀이를 하는 단어라는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밑에 이제 이런 명자를 붙여서 명배우, 명령기, 명추리, 명현, 명탐정. 예. 그죠? 좋아요, 좋아요. 이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이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예. 그러니까 전공
그 학과 전공자면 그 약간 전공적인 그런 냄새가 좀 묻어나는 건난 되게 좋은 거라고. 예, 확실히 좀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준이, 이게 뭐예요? 왼쪽에 그 만화 스펀지밥에 나오는 캐릭터들 가지고 텍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왼쪽에 이거 뭐 그래서 색칠한 거야? 아니면? 그 대충 공책에다가 그린 다음에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그 경계 부분은 기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고 예, 그런 그것 같네요. 컴퓨터로 예. 옮긴 다음에 또 경계 부분은 그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런 맛도로 만들었어요. 역시, 그죠. 외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림 실력이 좀 있어야죠. 그죠. 외과를 가는 친구들은, 예, 그림 실력도 좀 탑재하시도록, 예. 그죠. 아이패드로 하면 좋은데 이제 필드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아, 잘했어요. 뭐, 이 정도면. 딱 봤을 때, 예, 그대로 이렇게, 예, 느낌이 살아나니까, 예, 그림 실력 있네. 예. 뭐, 자기 얘기나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카페 페이지에 다 올린 예, 잠시만요. 그 일단은 그 테셀레이션의 앞에는 그냥 서론이고 테셀레이션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어떤 도형이 테셀레이션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 한번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삼각형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모든 삼각형이 다 평행사변형을 내각 중각 각선과 없이 평행사변형 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이 내각들이 합으로 360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8가지라 생각하셨는데 그 8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8가지를 찾았는데 나중에 한번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8가지가 아니고 그냥 100, 그 108, 108, 104 44가 정오각형 두 개랑 정칙각형인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삼각형 세 개랑 정사각형 두 개로 된게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보고서 쓸 때는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오각형 두 개랑 정십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오각형 하나와 정오각형 두 개와 정칙각형 하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내 정오각형이 변이 5개고 정십각형이 변이 10개잖아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오각형끼리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합이 360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테셀레이션은 안 된다는 결론을 이후에 얻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다음에 여기까지? 예. 예. 그죠. 이거 할때 이게 실제적으로 합해서 360도 되는 건 많아요. 더 있지. 더 있지만 지금 얘기처럼 그렇게 됐을 때이 계속해서 이어붙여서 빈틈없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한쪽에는 그렇게 해서 채워지긴 하는데 다른 거랑 해서 아귀가 안 맞아요. 예. 아귀가 안 맞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책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8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더 생길 수가 없어요. 빠진 거 없이 다. 왜냐면 이게 그 대수적으로 해가지고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예.
그 그룹 디어리로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 이제 다 증명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확연하게 네. 그 외에 없다는 건 예, 수학적으로는 깔끔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또왜안 됐는지나 이런 거는 또 그렇게 할수 있고 대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명쾌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없습니다. 예. 은정이? 은정이? 은정이 어디 갔나? 예. 네. 나 어이구, 아이 깜짝이야.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지금 자기 방이에요? 집에서? 네. 지금, 아, 저희 아버지 서재.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네. 일반 학생 방에 저런 족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럴 이거 힘들거든. 그래서 네. 한자를 좀 그러니까 서예를 좀 하시나 보네.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걸어놓으신 것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네. 아 왜냐면 자기 그 이거 글쓴 필력도 좀 예, 약간 좀 달라서 예, 힘이 좀 있는데 아 글자가 예 남달라요. 예, 시험에서 예. 아 이건 난 개인적인 판단. 자 해봅시다. 아, 설명할까요? 네네 하고 싶으면 예, 하면 돼요. 예. 저는 그냥 제가 하루하루가 되게 조금 차이가 명품을 바꾼다는 게 되게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의 시간 투자로 인해서 저 인생 또한 바꿔서 살짝 더 명품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 제 인생을 좀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좀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네. 예.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하는지 나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뭐에 꽂혔냐면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뭘 하고 있었는지 고민해 보았다 여기에 꽂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고뇌의 어떤 예, 결과물? 그러니까 어떤 고뇌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 최근에 제 친구가 그 건강 때문에 좀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엄청 중요하다고 최근에 엄청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벽 늦게 자는 거 좋아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그런 기상시간 같은 것도 그냥 바꾸려고 최근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짧더라도 그냥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군것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그냥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이 사소하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사소한 그건데 실제 뭐내 강의에도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소한 요게 명품을 만드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입는 중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늘상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 지금 그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거의 엇비슷하게 살아요. 크게 다르지 않지. 그렇지만 4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이제 어쨌든 졸업하고 나갈 때는 다르지. 누구는 취업을 하고 누구는 취업을 못 하고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뭐 하고 그죠? 달라진다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고. 그게
뭐 크게 다른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거의 엇비슷하게 해요.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하지만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소한 하루하루의 일과의 이 미세한 차이들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소한이라는 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예. 그래서 이 사소하지 않은 이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일과를 얼마나 조금 다르게, 조금 틀어서 이제 나만의 어떤,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이게 이 글을 봤을 때, 예, 그죠? 이 은정이의 이 글을 봤을 때, 은정이는 일단 자기 주관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 예, 자기 주도, 왜냐면 그이 글자를 보면 글자가 어떤 남을 흉내내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식대로 이렇게 자기 필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패드로 쓴것 같은데, 예, 그래도 자기 필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 예, 그래서 이미 은정이는 뭐 남한테 휘둘리거나 그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딱 자기 중심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글자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보다 자기 필체가 있는 사람. 내가 자필로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뭐 뇌발달이나 이런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 나는. 그러니까 글씨는 거의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거든. 그래서 글자를 보면 대충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제발 좀 글을 쓸 때, 나도 요즘에 이제 자꾸 패드를 쓰다 보니까 글을 쓸때 이제 정성 들여서 잘안 쓰게 되는데, 글은 정성 들여서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예. 이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한번그 자꾸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필체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글을 자필로 계속 쓰다 보면 그 인연 정성 들여서 쓰다 보면 자기 필체가 생겨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열심히 안 쓰고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안 쓰면 자기 필체가 안 생겨.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글자가 애 글자가 돼요. 애 글자 같아요. 애기 글자라고. 그러니까 초딩 글씨라고, 초딩 글씨. 커서도. 근데 이거는 나이가 먹는다고 글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서 자기 필체가 만들어진 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글자 쓰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은 거 아니니까 잘 쓰려고 공을 들였다는 게 아니고 정성 들여서 쓰는 버릇을 들여서 그게 어느 정도 뭐 쉽게 얘기해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차고 나서 자기 필체가 만들어진 거지. 이것도 이 자기만의 것인 거지. 필체는 원래 우리 필적 감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체는 다 고유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위 확인할 때 필적 감정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필체는 어떻게 흉내내서 잘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확연하게 다 드러나니까. 이것도 예,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예, 상품이에요. 예,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꺼야 되나? 내가 끌까? 예. 그죠. 할 말이 있을 때만 예, 해주시고. 예. 그래서 요 사소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것들, 예,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요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나도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예. 특히나 감기 같은 거안 걸리려고 애 많이 써요.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고. 예. 왜냐면 감기 한번 걸리면 일주일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못 하고 할일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하니까 거의 나는 요즘에 한 10년 가까이 감기 안 걸린 것 같아. 거의. 예, 원래 감기 자주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되더라고. 예. 감기 걸릴 뻔한 적은 수시로 있지. 그렇지만 감기 걸린 적은 없어요. 예.
그몸 관리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 귀엽네. 예. 이건 덕인가? 새? 예. 프랙탈 도형이 왜 벌써 나오나? 프랙탈 도형은 다 나중에 있을 텐데 여기에 프랙탈 도형이 미리 발표도 되겠습니까? 나오네. 아,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잠시만. 네. 몇 페이지를 보여줄까요? 몇 페이지를 띄울까요? 처음부터? 응. 2페이지요. 2페이지? 예. 네. 제가 프랙탈 도형을 넣은 이유는요. 네네. 테슬레이션 했잖아요. 프랙탈도 연상시켜서 넣었습니다. 노엔 차이가 있어서 명품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프랙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아, 아, 프랙탈도 테슬레이션하고 예. 작은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니까는요, 아름답다고 작은 생각합니다.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측면이 비슷하다고 네. 생각한다. 작은 차이.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건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프랙탈 도형은 그 평면을 다 채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을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랙탈 도형 중에 그다 평면을 다 채울 수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랙탈 차원이 이제 차원을 넘나드는 건데 예, 2차원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도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특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이제 프랙탈 도형은 그래서 이제 이 테슬레이션은 평면을 다 채우는 거고 빈틈없이 채우는 거고 프랙탈 도형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프랙탈 도형 중에 평면을 채우는 다 채울 수 있는 도형이 특이한 도형이 몇 개가 있긴 해요. 그중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지. 근데 그거는 그 프랙탈 도형의 본질은 아니고 프랙탈 도형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네.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반복 이게 여기서 프랙탈 도형은 여이 테셀레이션에서 좀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도형이 이거는 이 이동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형이 이제 복제돼서 이동을 하는데 사이즈도 더다 작아지지. 예, 사이즈도 더 작아지면서 요렇게 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이그 확대 축소, 예, 확대 축소가 들어가고 프랙탈 도형에서는 확대 축소와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들어가요. 평행 이동이 들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회전까지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셀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원래 도형에서 일부를 이제 떼내는 거거든요. 일부를 떼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일부를 떼내서 그거를 회전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예.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혀 이제 완전히 다른, 예.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엄격해 보면 완전히 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회전이동, 평행이동 뭐 이런 그런 메커니즘에서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알겠습니다. 놈이에요. 예. 아니 그냥 나와서 한 거고 뭐 맞다 틀렸다를 아이 뭐또 갈라진다. 소진행. 최대한 작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군. 지민이, 최대한 작게 안 걸리셔야 돼. 지민이,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품이 잘 왔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위에 적힌 것두 개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 영품이라는 의미 속에는 장인의 정신과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하고, 내 자신이 명품임을 알아야 진정한 명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명품이 된다면 나의 과거의 실수들 또한 하나의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 갈고 닦고 그리고 자신이 명품임을 인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 명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갈고 닦아야 된다. 예. 그래야 명품이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명품인 거고 근데 명품 원재료가 명품인 거지. 명품의 재료인 거고 좋은 재료고 그거를 갈고 닦으면 이제 명품이 된다. 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 예. 그런 거고 이 헤르메스 얘기는 뭐예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네. 장인이 직접 가죽으로 손수 가방을 만드는데, 그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인 학교를 3년 동안 다니고 2년 동안 수련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인 수련 기간 동안 만든 가방은 아예 판매도 할수 없고, 온전한 장인이 되어서야만 만든 가방이 판매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만들인 시간 동안 생긴 의미와 그런 기술들이 명품을 만드는 그 한끗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의 명품 브랜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다는데 그러면 그 개인의 어떤 명품 이쪽에서도 역사와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하면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었는지 잘해서 그들에게 의미도 생기고 그들의 생각도 점점 발전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묻는 거는 요거 이제 개인,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그 인간이 명품이다 할때 여기에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품이다 할 때.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저의 예. 과거를 존재할 거고,
힘든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게제 역사고 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개인의 지금까지의 삶, 그 과거들이 다 역사이고 전통인 거지. 그죠? 예. 그죠? 명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어야 된다지. History, her story, his story. 그죠?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준이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현준이는 딴거 하고 있네. 히스토리, 히스토리 하니까 아, 노래, 노래 예. 생각나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아, 갑자기 막 이렇게 신나 해서, 예. 그죠. 예.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의 각각 자체가 역사와 전통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 역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역사라는 게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고, 그 어제가 바로 역사가 되는 거고, 예.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노래 부를 때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노래의 한음, 한음,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소중히 부르는 친구들이 있지. 뭐 그런 가수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예,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가가 판별이 되는 거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내가 값지게 쓸수 있느냐,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느냐, 그죠? 얼마나 나를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들 많이 생산 안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씩 막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것도 전문 과정을 거쳐서 숙련곡들 막딱 해가지고, 그죠? 많이 생산 안 해.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되겠지만 생산을 많이 안 하지. 그죠?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작게 만들더라도, 개수가 적게 만들더라도 하나하나를 정말 질 좋고, 예, 가치 있게끔 만들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예, 이렇게 역사와 전통,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 거지. 바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 있는데, 그 근본 바탕에는 뭐냐면 신념과 철학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예,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품이라고 하면 신념과 철학이 없이는 명품이 될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냐면 가품들 보면, 가품들 거의 진품이랑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손재주가 좋아서,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지. 신념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없지. 그냥 똑같이 만들 품인 거지. 복제품인 거지. 그죠? 거의 복제 수준을, 그러니까 복제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품이 되려면 요런 신념과 철학이 반드시 있고, 그 내에서 그 신념과 철학을 하루하루, 예, 반영해서 역사와, 그 날들이 모여서 역사와 전통이 되는 거고, 예, 그랬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귀하고, 그러니까 값지게 쓰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여러분들 개인의 신념과 철학 하에서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남들도 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명품이 될 거라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그죠? 요 실제 명품이랑 요 매치업을 시키는데 포인트가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신념과 철학,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결국은 이제 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 명품을 에 대해서 물건 예,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투영할 수 있을까? 투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갈라져서 최대한 작게 하면서 잘 들리게 하려고 예, 이러고 있어요. 예, 잘 들리겠지? 예, 잘안 들리면 얘기하고. 예, 영진의 명품, 예, 명품의 조건, 명품, 예,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입니다. 아, 네 가지구나, 예. 일단 저는 이번 강의 주제가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데 그거랑 비슷한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냐면 이제 약간 그 강의의 주제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악마라고 표현한 게좀 뭔가 디테일한 사람은 좀더 뭐야 내면이 좀더 약간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서 좀더 약간 마음에 와닿았고 근데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본게 명품은 디테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기술이 없지만 그냥 대충 물건을 만들었는데 우연하게 명품이랑 디테일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명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품의 차별점은 디테일보다는 다른 거에 더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본게 아니 사실 세 개네요, 세 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거는 이 명품이란 브랜드가 사실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쌓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신뢰도 자체가 되게 높은 값어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명품 브랜드를 사면서 그 명품의 사용자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품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행복감 그거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을 만드는 게 디테일보다는 이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명품을 만드는 게 디테일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이 명품과 관련된 거는 신뢰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가는가. 그리고 소속감. 소속감 이런 게 약간 뭐지? 애플 사용자들이 좀 그런 게 강한데 약간 왜 그런 거 약간 자기는 애플 쓰고 약간 삼성 별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진영 논리를 약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케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요즘에 얘기하는 플렉스. 예. 그거를 이제 구매함으로 인해서 예.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 기쁨. 이런 것이 명품의 조건이다. 이거는 이제 측면이 그러니까 명품을 만들고 하고 그 측면이 아니고 그 이후의 측면, 이제 소비될 때의 측면에서의 명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본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애플은 명품인가? 애플은 명품 축에 들어가나? 어때요?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왠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애플은 그럼 과연 명품일까? 그러면 삼성은 과연 명품일까? 난 내가 생각할 때 삼성은 명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애플은 조금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예. 그러니까 내 판단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은 어때요? 저는 사실 애플이 예. 명품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겠고, 그냥 이 진영 논리의 대표적인 예시라서, 네, 여기 넣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떤 기준에 하면 일단 이 신뢰도는 있지 않나 애플이?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감 뭐 이런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애플이 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잡스 때만 해도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그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행복감을 엄청 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기가 얘기한 이 기준에는 세 가지 다 부합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 근데 삼성은 여기에 보면 예, 신뢰도도 좀 그렇고 소속감이나 이런 거는 뭐 삼성 쓴다고 해서 더뭐 그런 건 적어도 우리 한국 내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을 썼을 때 삼성 쓴다고 해서 그 소유의 어떤 행복감 요건 예, 되게 좀 약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플은 명품 반열에 들것 같고 삼성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요세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나도 지금 처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논리에 의해서 보자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보자면, 이렇게 봤을 때는 애플은 명품이고 삼성은 명품이 아닌 걸로, 예, 판단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나도 애플이 명품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이런 기준에 의하면, 애플도 그래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고, 예, 잡스 시절에 애플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품 약간, 예, 비슷한,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에 다 부합하는 걸 보면, 플렉스. 맞다. 여기에 그거 있었지. 아까 처음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나이 얘기 좀더더 하고 싶었는데. 예. 요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예. 아니, 그 명품, 그 뭐지? 자동차가 명품을 만든다는 거랑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이제 말하려는 의도가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왜냐면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건말 그대로 명품이라는 그 물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은 이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성향을 좀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간 이제 작은 디테일에 집중을 할 정도인 사람이라면 좀더 이제 이면과는 다른 이제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좀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말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떨 때 쓰인다든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좀 나왔다든가 뭐 예. 일단은 보통 그냥 이제 어떤 디테일에 되게 많이 집중했을 때 이상 뭐 그렇게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용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악마한테 내렸다.
네. 이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내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바에 의하면, 예, 이 악마는 디테일일 때이 얘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놈들이 막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할 때, 이 나쁜 놈들이 정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범죄 행위를 하든 나쁜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진짜 이 어떤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나쁜 놈들은 디테일이 엄청, 왜냐면 모든 걸 계획을 다 짜서, 그러니까 악마들은 우발적으로 잘안 하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악마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나노 단위로 다 이렇게 그냥 아예, 예, 그 망가뜨려 버리는, 그죠. 예, 그런, 그래서 내 기억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더듬어 보건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예, 들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만 쓰인다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약간 그런 맥락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인것 같은데, 그 지금 영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쓴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약간 비슷한 그죠. 느낌인 것 아,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야. 예, 그죠. 그래서 예, 나는 이 말에도 공감은 가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죠. 진짜 나쁜 짓 하려면 그 특히나 그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도둑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이렇게 도둑놈이라고 하면 도둑놈들이 어쨌든 걔네들이 이그 훔쳐내거나 이제 헤쳐먹을 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기 예, 명박이 친척 없죠? 이명박, 예, 친척 없죠? 이 우리 그 명박이가 헤쳐 드실 때 아주 그죠 예술로 이렇게 헤쳐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 나는 그 언제였지? 대통령 선거 때인가 뭐 하여튼 그할때 이명박을 난 찍었어. 왜냐면 이명박의 능력은 되게 출중했거든요. 엄청 출중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좋은 데쓸줄 알았지 나는. 근데 이제 좋은 데안 쓰고 안 좋은 쪽으로 쓰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나는 능력은 인정을 했지. 근데 능력이 다가 아니더라고. 예. 그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뭐 선한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능력도 중요한데, 그죠? 그 마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예. 그 능력을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게 썼을까? 예.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능력이 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진 것도 문제고. 이제 능력도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고. 예. 뭐 지금도 뭐 지금 정권 좀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예 마음은 선하나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대. 예.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자꾸 자충우돌하고 해가지고 원래 목적과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예,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아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 어디까지나, 예,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색깔은 아니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예, 이것저것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디테일 중요. 예, 나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예. 디테일이 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건가요? 드디어? 아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제 차례가 온 거는 아니고. 예, 얘기하세요. 예, 네, 드디어. 확실히 저번 발표 때 제가 지금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무슨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 관련해서
그거 개인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시직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어쨌든, 네, 예.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이번에는 딱히 강의 내용을 조금 열심히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대충 그런 것만 배운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제 생각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본편 강의 내에서 주요 질문거리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 상품과 명품의 차이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하는 수학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낸가? 그리고 네 번째는 평면에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정사각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위로 올려보면은 두개 이상의 정사각형으로 평면을 채울 수 있는 여덟 개의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 상품과 명품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주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는 상품의 질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의 질이 낮으면은 소비자는 성능, 디자인, 내구도, 편리성, 지속성 등에서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상품의 질이 높으면 소비자는 성기한 부분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평판이나 만족도, 가치를 결정지어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좋은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 일단 이게 안 보이네요. 아무튼 간에 투명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갤럭시 A 시리즈였어요. 근데 A 시리즈가 S 시리즈에 비하면은 램 용량도 일단은 그거 기형매체 크기도 작고 또 저장공간도 작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도 잘안 들어가고 사진 좀만 찍으면 용량 부족해서 사진 싹다 지웠어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갈아탔어요. 뭐 이제 노트 시리즈도 이번 작품을 끝으로 사라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노트 시리즈가 그래도 Z 시리즈에 나오기 전까지는 갤럭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써보니까 저장 매체도 크고 기형 매체도 커서 진짜 애플리케이션 옛날하고 비교해서 진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스캔할 때도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스캔하면은 한 5분 넘게 걸렸었는데 이거는 1분 내로 쫙 뜨니까 그게 진짜 편했어요. 이게 바로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리고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주는 수학적 요인으로는 네, 일단은 이것도 관련해서 거의 소위 로고라고 있죠. 그거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간편하게 나타나기 위해 그리는 도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로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준다고 봅니다. 가령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좀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일단은 그거 서비스 개선에 신경을 써야 되지. 딱히 자기 상품을 꾸미는데 쓸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에 딱히 크게 비중을 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들은 되게 좀 유명한 제작사에서 만드는 것들은 각자의 상품마다 자신만의 로고가 따로 있죠. 그런 로고가 그런 상품의 브랜드, 그런 명품들의 브랜드 가치를 훨씬 높이기 때문에 그런 제작사들은 로고 제작에 특히나 신경을 써요. 그래서 로고 제작할 때 보면은 막 기하학적으로 막 도형의 크기나 기하학적 비율까지 싹다 고려해서 지나요. 그래서 이러한 로고가 일반 상품과 명품을 구별해주는 수학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네, 일단은 제가 솔직히 지방에 사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수도권에서 살고 싶거든요. 오면 그런 이유가 지금 수도권에는 지금 교통도 편리하고 교통비도 싸고 그렇게
교통비가 서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맛집도 그거 시골점에 비해서 좋은 게 많이 있고 마트나 그런 것도 시골에 비해서 물품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 덕분에 수도권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거고 이렇게 일상의 일식주를 해결하는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일상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희 사설이었고 네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죠. 일단 평면에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정각각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제가 잘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평면에 빈틈없이 채우려면은 한 모서리를 채우는 정사각형의 네 값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되겠죠. 360도보다 너무 크면은 공간을 덮게 되고 360도보다 모자라면은 공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는 도형으로는 네 각의 크기가 각각 60도 내지 90도 내지 120도인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오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108도이기 때문에 그거 세 개를 덮으면 공간이 모자라고 네 개를 덮으면은 공간이 남겠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근데 왜 정육각형 이상으로는 직접 해보질 않는데 안 했는데 왜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가? 보면 정사각형의 내각은 180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80도 이상은 선이고 180도를 넘으면 그거는 둔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사각형의 내각으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칠각형 이상의 도형들은 내각의 크기가 120도를 넘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채우면 공간이 부족해지고 세 개를 채우면 공간을 덮게 돼요.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정각형은 정이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두개 이상의 정사각형으로 평면을 채울 수 있는 8개의 경우를 찾아라. 일단 삼각형 한 개를 사용한다고 쳐봅시다. 삼각형 한 개의 내각이 60도니까 다른 정사각형으로 300도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내각이 150도인 정십이각형 두 개를 붙인다. 그리고 내각이 90도인 정사각형 한 개와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 두 개를 이어 붙인다. 이렇게 이두 개의 경우가 삼각형 한 개를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할 경우 다른 정사각형으로 경의 내각으로 240도를 채워야 돼요. 이 경우에는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 두 개를 이어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세 개를 이용할 경우 다른 정사각형의 내각으로 180도를 채워야 돼요. 이 경우에는 내각이 90도인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 붙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붙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따로따로 붙이느냐, 아니면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을 합쳐서 붙이느냐. 가령 따로따로 붙일 경우 세로선이 나뉘게 되고 그 세로선 안에 한 군데는 정삼각형만 채우고 다른 한 군데는 정사각형 같이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함께 이용해서 채울 경우 이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서로 교차해서 채워 우리가 정사각형 옆에 정삼각형 옆에 정사각형 옆에 정삼각형 두 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거의 원형 R의 경우보다는 원형이라고 볼수 있는 형태에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 삼각형 세 개를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도형은 같지만 채워지는 경우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네 개를 이용할 경우 다른 정사각형의 내각으로 120도를 채워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각이 120도인 삼각형이 뭐가 있겠어요? 정육각형이 있겠죠? 그거를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삼각형 다섯 개를 이용한 경우는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각형 다섯 개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각이 60도인 정삼각형 다섯 개를 이용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내각이 60도인 도형을 이용해서, 그걸 채워야 되죠. 근데 그게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삼각형을 이용해 거기에 채우면은
그거 360도를 정삼각형으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사각형으로 채운다는 조건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삼각형 다섯 개를 이용할 경우를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사각형 하나를 이용해서 도형을 채울 경우 다른 정사각형으로 내가 여기는 120도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좋다고 역시 270도를 쳐야 됩니다. 제가 워낙에 바빠서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그걸 채우려면은 내가 이 135도인 정팔각형 두 개를 첫 번째 경우로는 내각이 135도인 정팔각형 두 개를 이어붙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 한 개야 내각이 150도인 정십이각형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쓸 가치가 있어서 적긴 했어요. 사각형 두 개를 이용할 경우 다른 정사각형으로 내가 180도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각형이기보다 도형 내각이 크기가 더 큰 도형을 이용해서 채워놔야겠죠? 왜냐하면 그 이하의 경우는 이미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부 다 다뤘으니까요. 근데 사각형보다 모서리가 더 큰 도형들 중에서 내각이 크기가 가장 작은 도형이 정오각형으로 108도거든요? 근데 108도는 두 개 이상 근데 108도를 한 개 채워넣으면 공간이 부족해지고 두 개를 넣으면은 공간이 넘게 돼요. 근데 다른 사각형도 오각형보다 내각이 클 테니까 동일하게 적용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 이상의 정사각형을 이용해 그거 평면을 채울 수 있는 8개의 경우를 전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관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중간에 끊을려다가 예, 네. 안 끊었어요. 왜냐면 네. 워낙에 이제 자기애도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 왜냐면 자기 했던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조금 예, 분량 조절이나 이런 건 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만들어 가 봅시다. 왜냐하면 발표 안 하는 애들보다는 혼나요. 예, 그래서 예, 예, 자기 애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문제지만 예,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과한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예, 요거 하면서 그 계속 뭐 같이 만들어 가 봅시다. 예.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요 얘기들은 이제 그 예. 막 안 했어도 예.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 왜냐면 시간의 측면에서 이제 좀 줄인다고 하면 예. 왜냐면 아니 막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한 지금 발표하는데 거의 한 10분 넘게 걸렸거든요. 아, 네네. 아, 예, 네,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거고 자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금 예, 내가 약간 우려스러운 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학의 그거를 구분 짓는데 수학적인 내용, 수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 짓는데 네. 나는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수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구별하는 건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학적인 내용이고 그거를 산수를 하는 것과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예, 수학이라고 구별 짓는 거는 조금 예, 약간 마뜩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실용수학 자체 강좌 자체가 그러니까 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수하는 기호로만 하고 문자로 있고 식으로 있는 것들만이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수학의 일부분이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우려가 큰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인 거고, 그래서 네. 이 모든 사람 수학을 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예. 그리고, 예. 우리가 깨어있던, 자고 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수학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내용적인 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한 그런 과제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약간씩 핀트가 어긋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 뭐냐면 그 말의 그거를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난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과제의 어떤 핀트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부합되는데 예 여기서도 좀더 약간 핀트가 조금 더더 이렇게 예 바로잡을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외형적인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외면적인 것들이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고 외면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거든 쉽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들 받아들인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습득이 된다고 보고 이 내면적인 것들에 좀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얘기했던 이제 로고라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외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치우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주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에, 명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하학적으로 더욱 상급이 되어 간다. 이거 나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거든. 동의가 잘안 되는데 약간 설득을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명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서 일반 앞서 솔직히 이게 퀘스천 1하고 퀘스천 2가 연동되는 질문이라서 퀘스천 2의 질문에 합한 내용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가령 제가 앞서 퀘스천 1을 설명할지도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말해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로고가 앞서 명품일수록 로고를 쓰는 비중이 높아진 데가 있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로고가 있다는 거는 그 상품이 명품이 최소한 명품이라는 보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안심은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그거는 명품의 그게라기보다는 그냥 상품의 질과 관련된 거 아닌가? 그게 명품과 일반품, 그냥 일반품질에서도 품질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차이인 거지, 명품과 일반품의 차이는 아닌 거 아닌가?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 얘기도 들었는데, 글쎄요, 확실히 생각하는 게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거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의 기준을 그냥 좀 네임밸류가 유명하다 그런 걸로 명품을 보는 게 아니라 딱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성능이 좋으면 명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사전적인 이해가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죠. 사전적인 이해가 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서 때는 그런 걸좀 명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아니,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이 내가 한 질문들이에요? 퀘스천 1, 2, 3, 4, 5가? 자기가 질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한 질문들이에요, 이게. 네.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질문의 액면가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의도가. 근데 지금 자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질문도 내가 이 의미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핀트가 조금씩 이게 안 맞아. 예,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승우가 되게 진지청년이라 뭔가 자꾸 의욕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려고 해서, 그래서 좀더 가르쳐 보려고, 예,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 진지하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더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 잘 그렸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현우? 네, 네. 교수님. 네. 피날레를 자기가 장식을 해봅시다. 예. 아이고. 예. 저는 일단 명품이라는 게 어째서 네. 이제 명품이라고 불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명자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이제 뭐 명작, 명언, 뭐 명필, 명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그것들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뭐 명곡을 들으면 뭐 감동을 받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유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현대에서 이제 명품은 약간 부의 상징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갖고 싶어 하면 약간 그 수컷 공작새가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그 깃털이 멋진 것처럼, 또 지금 현대에서 명품으로 이성이나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명품이 좀 그런 의미를 갖게 된 데는 이제 만든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거는 뭐 바느질하는 습관이나 재료를 만지는 습관, 자르는 습관,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좀더 높은 품질을 가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을 예시로 하면은 이제 사람의 뭐 일단 가치? 가치라고 하면 이제 뭐 약간 내면적 가치가 있고 외면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명품이라고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좀 버릇이 없고 입이 험한데 뭐 능력이 좋고 그런 사람을 명품이라 부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뭐 되게 겸손하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데 이제 뭐 능력이 없다거나 뭐 빚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도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모두 뛰어나야 그런 사람을 명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명품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면, 외면, 예. 그죠. 내외를 다 같이, 예. 가진, 예. 그죠. 그 양쪽을 다 이렇게, 예. 소유한,
그런 사람이 명품 사람이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이라는 것들이 들어간 보면 이제 명작, 명언, 뭐 명필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 아니 예. 그 명작, 명언, 명필, 명소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결국은 이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예, 그죠.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런 것들에 명자를 주로 쓴다. 예,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란 것도 결국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예, 그죠. 그 가수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기 오디션 프로 같은데 이제 그 나왔는 이제 심사위원이 한 얘긴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머리로 부르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부르면 예,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이제 가슴으로 부르는 거죠. 머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 기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그 그림 보는 거난 좋아해서 그림 보러 많이 다니는데, 그림 보러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림 보러 가서 막 그림을 한 30분 동안 계속 그 그림만 본 적도 있고, 한 2시간 동안 그 그림만 본 적도 있어요. 예,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2시간 동안 그림 본 거는 뭐냐면, 저기 어디였더라? 오르쉐 미술관에서 이렇게 공수에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와서 이제 그 전시장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였는데, 그건 뭐,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그 그림만 보고 있었어요. 예. 시간이 하락하는 동안, 예, 그렇게 이렇게 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그 어떤 작품, 뭐 그게 그림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노래가 됐던, 근데 그걸로부터, 마음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 작가의 마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 그린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예. 그러면 그게, 예, 명곡이고, 예, 명작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현우가 얘기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그죠.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노래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고. 어떤 악기 연주는 막, 기교는 막 뛰어난데, 우와, 잘한다. 끝. 예. 근데 어떤 거는,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노래를, 그 연주를 듣고 있어 막, 눈물이 난다거나, 갑자기 막. 예.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우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명품이란 것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 그죠? 아까 얘기한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 명품을 소유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죠? 이 만족, 자기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 그렇고, 실제 이제 사람의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사람도 명품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명품 사람인 거지. 그죠? 예,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이론을 얘기하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이 끌리게 만드는가. 예, 그런. 그게 명품 사람인 거지. 딴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을, 예, 하게 만드는가. 예. 자, 너무 늦어졌네. 56분이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아서 따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명품을 평가, 명품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느냐고요? 예.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품, 그러니까 물건의 경우에는, 예, 물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판별을 하는 거고,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전문가들이 판별한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판별하는 거지, 명품은. 그래서 명품들 중에도 사라진 명품들이 있고, 예, 계속 유지되는 명품이니까 결국은 나는 명품은 일단 명품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롱런 해야 된다. 예. 가다가 뭐 하다가 사라지면 그게 뭐 명품이겠어요? 그냥 반짝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반짝하기는 쉽거든요. 뭐 가수들도 그렇고 뭐 연기자들도 그렇고 반짝하는 애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롱런 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명품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명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롱런, 예. 롱런 해야 할 명품이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도 그렇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보기에는 막 좋아 보였는데 뭐 계속 살아보니까 별로네. 근데 이게 반대로 볼매, 예, 볼수록 매력 터지는, 예,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롱런 하거든. 그 사람들은 주변에 계속 오랫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명품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 보자면, 외형적으로 굳이 요인을 따지라고 한다면 나는 그 롱런, 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예, 그게 큰 이거 판별의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명품을 딱 명확하게 판별하거나 그러기에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정확하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 경계성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나는 명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고, 명품으로 판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시들해지면 그렇게 된 거.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계속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하고 계속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과 기조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내에서, 예, 그 내에서 자꾸 새로움을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명품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지와 보수 그런 거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예, 그런 것이 명품이다. 그러면 사람으로 바꿔서 보면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에서, 예, 그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 받아들여 가면서, 물론 자기 것들은 고수해 가면서,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 가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명품 사람이 아닌가? 나는 뭐그 정도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럼 예. 저도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